빠방하이. 이름만 들어도 추억 돋는 그 시절 갓겜 프린세스 메이커. 육성 시뮬레이션의 시초나 다름없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딸의 미래가 바뀌는 게임인데요. 마왕 엔딩 보려고 무한 플레이했던 경험이,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동생이요. 하드코어한 엔딩들만 봐도 심상치 않은 프린세스 메이커. 숨겨진 비밀도 정말 많은데요.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프린세스 메이커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육성 시뮬레이션의 시초 프린세스 메이커. 나라를 구한 용사인 아버지가 딸을 입양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육아를 한다는 설정인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제목을 따라 프린세스, 즉 공주를 키워내는 겁니다. 육성 시뮬레이션이라 지금은 익숙한 개념이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다는 점, 전해보지 못한 재밌는 설정으로 초대박이 났죠. 돈벼락을 맞은 이 제작사, 무려 가이낙스라는 사실 아셨나요? 가이낙스는 애니계의 한 획을 그은 신세계 에반게리온의 제작사. 명작인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도 제작한 그곳이죠. 이 정도 히트한 작품들의 제작사라면 탄탄대로였겠는데요. No, no, 전혀 아니었다는 것. 메인 사업이었던 애니메이션의 흥행 참패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런 위기에 가이낙스를 먹여 살린 건 프린세스 메이커. 당시 게임 시장의 낮은 퀄리티에 자신감을 얻은 가이낙스는 자신만만하게 게임업계에 뛰어들었는데요. 그 결과 역작인 프린세스 메이커의 탄생. 잘 키운 딸 하나가 가이낙스의 빚을 다 갚아 준 거죠. 자기는 집에 앉아서 11살짜리 딸이 벌어오는 생활비로 사는 전직 용사. 사실 가이낙스 얘기였던 셈입니다. 와우, 이 엄청난 인기 요인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어서이죠. 애들이나 하는 게임이라고 무시하면 오산력. 진짜 육아하듯이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먼저 교육비와 의식주, 그 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일만 시켜서 돈 벌고 싶어도 그럴 수 없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가출 각이라 컨디션 조절을 해줘야 하고요. 왕궁도 데려가서 인맥도 쌓아야 하고요. 날씨에 맞게 옷도 갈아입혀줘야 하고요. 수학제에서 상 타려면 교육도 시켜야 하고요. 딸과의 관계를 위해 대화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결과는 농장주? 자식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이러면 공주 엔딩 나올 때까지 무한 플레이하는 거죠. 엔딩도 얼마나 많게요. 요리사, 미용사, 교회 직원 등 평범한 직업부터 여왕, 대주교, 재판관 같은 직업, 그리고 암흑가의 보스, 폭력배, 심지어 이건 심의상 제하겠습니다. 수많은 엔딩 보려고 무한 플레이는 기본. 전 세계적으로 품의 덕후들을 양산했죠. Anyway, 이렇게 각 잡고 만든 게임 실패할 수가 없던 겁니다. 얘는 게임 밖에서나 안에서나 소녀가장 역할 톡톡히 했네요. 덕후몰이를 어떻게 하는지 잘 아는 가이낙스. 누가 에반게리온 제작사 아니랄까봐 세계관도 심오합니다. 이런 세계관에 빠진 덕후들도 많죠. 품의 세계관은 크게 다섯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계, 천계, 마계, 요정계, 성령계. 각각의 세계는 서로 대립하고 도와주기도 하면서 공존합니다. 세계관의 시작인 1편, 인간 세계를 침략한 마족을 강인한 용사가 물리쳤다는 인트로는 인간계와 마족이 대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은 2편에서 드러나죠. 왕은 권력을 중시하고 백성들은 부만 쫓으며 모두 음주가무에 미쳐있는 인간계, 심지어 하늘, 나아가 신을 무시하며 제사조차 지내지 않았죠. 이에 화가 난 천계, 마왕을 불러 인간계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용사가 마왕을 쓰러뜨리고 마계로부터 세상을 구해내죠. 잠깐, 마왕을 부른 게 천계라고요? 맞습니다. 마왕은 천계의 부하에 불과했죠. 그런데 자기가 보냈던 마왕을 물리치자 화내기는커녕 천계의 아이를 맡기는 반전전계. 부패한 인간계를 멸망시키려 했지만 용사가 시련을 이겨내는 걸 보고 기회를 준 거라고 하네요. 마왕은 그저 눈물만. 이 아이 사실 엄청 무서운 아이인데요. 막 키웠다간 인간계 멸망은 불보듯 뻔한 거죠. 그 다음은 오락기 버전의 품에. 여기엔 성령계가 추가됩니다. 용사는 마을에서 아이 그리고 하얀 사슴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는데요. 아이는 성령계 출신 멜로디 블루, 사슴은 멜로디의 집사인 라피엘. 라피엘은 집사의 모습으로 변신해 성령왕의 명령으로 아이를 데려왔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얼떨결에 아이를 맡게 되죠. 그 다음 편인 품의 3에서는 요정계가 등장합니다. 딸, 집사 모두 요정이죠. 아무 성과 없이 8년이 지나면 요정으로 돌아가버리는 엔딩도 있다는. 천계 나왔지, 성령계 나왔지, 요정계 나왔지, 남은 건 마계. 4편은 마계에 관련된 세계관이 전개됩니다. 품의 속 마족은 여러모로 짠내 나는데요. 2편에서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서 4편에서는 인간계의 침략을 당하죠.
하죠. 평화로운 마계에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자원을 약탈하려 침공합니다. 급해진 마왕의 부인은 딸을 인간계로 대피시키는데요. 이때 인간의 용사한테 맡긴다는 게 그 내용이죠. 이렇게 세계관을 살펴보니 소름이네요. 뭐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품의 5편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무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데요. TV와 휴대전화 그리고 인터넷도 있고 학교도 다니죠. 난 그래도 중세시대가 재밌다고. 중세시대 버전으로 리메이크해서 세계관 확장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세계관도 세계관이지만 가장 소름돋는 건 딸이죠. 아니 그냥 인간계도 아니고 천계, 마계, 성령계, 요정계 왕이라는 사람들이 인간한테 딸을 맡기다니. 게다가 1년에 한 번 돈 주는 것도 한 달 교육비도 안 되죠. 결국 11살부터 아르바이트만 주구장창. 소름돋는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편부터 5편 각각 다른 출신지 그리고 개성의 딸들. 알고 보면 신기한 비밀들이 많습니다. 먼저 1편, 이 아이의 이름은 마리아 린드버그. 1659년 마리아는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로 용사의 집으로 입양됩니다. 보통 품의 딸들이 요정, 신, 마족 등 이계 출신인데요. 마리아는 평범한 인간 아이인 셈이죠. 갈색 단발, M짠머리, 눈물점이 큰 특징입니다. 시리즈 첫 타자이다 보니 그래픽도 아쉽긴 한데요. 같은 제작사의 애니 꼬마공주 유시에 등장한 마리아. 이 그래픽으로 보니 좋네요. 품의 3에도 까메오로 출연했다는 것. 시리즈 중 최고 명작으로 입모아 외치는 2편의 히로인 올리브. 올리브의 플레임이 올리브 오일이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네, 그 올리브유요. 다행히 스펠링이 오일이 아닌 오일이네요. 얘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천계 출신으로 선과 악의 한 방울도 가미되지 않았다는 설정입니다.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는 걸 강조한 건데요. 배드엔딩을 보게 되면 여신님이 와서 이건 다 네 탓이라고 극딜하죠. 몰래 품해하던 남자애들은 배드엔딩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물론 제 얘긴 아닙니다. 2편의 대성공과 함께 태어난 3편의 주인공 리사 앤더슨. 외모만 봐도 제작진이 공들인 티가 팍팍 나죠. 성격도 마리아, 올리브와 달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데요. 원래 요정이었지만 인간 프린세스가 되고 싶다고 되고 싶다고 여왕한테 졸라서 환생한 겁니다. 그래서 품에3의 부제가 꿈꾸는 요정이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아빠한테 사달라고. 목표와 영 다른 일을 시키면 이게 프린세스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 하며 의문도 품는 당당한 성격입니다. 품에4의 주인공 패트리샤 하이웰. 멸망 직전에 나라를 구하고 행방불명된 용사 이자벨의 딸로 반전은 아빠가 마계의 왕입니다. 엄마인 이자벨은 자신을 짝사랑하던 남자에게 마왕의 딸을 키워달라고 맡기는데 이거 완전 동심파괴인데. 마지막으로 5편, 시리즈 중 유일하게 이름이 없어서 막둥이로 불립니다. 물론 친딸은 아니고 원래는 이계의 프린세스 후보인데요. 내란으로 혁명 세력들이 프린세스 후보들을 죽이면서 유일한 생존자로 현대세계로 구출된 설정이죠. 설정들 하나 참 기가 막히네요. 품에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캐릭터가 있죠. 바로 큐브. 덕후가 많기로 소문났던 프린세스 메이커. 큐브 보려고 게임한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로 집안의 궂은 일을 도맡아하는 큐브. 육아는 처음인 우리를 위해 골짓고 마구마구 날려주시는데요. 딸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면 기죽지 않고 옆에서 충고를 하죠. 좀 위험한 알바를 시키려 하면 설마 그거 시키진 않을 거죠 라는 참견도. 딸이 아플 땐 간호해주고 위기에 처하면 구해주러 날아오는 슈퍼 집사입니다. So sweet. 이런 서이탄 모습으로 시리즈 최고 인기캐로 등극하죠. 3편에는 요정계 출신 집사 우즈가 등장하는데요. 큐브를 돌려내라는 항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다시 복직했다는 사연. 결국 3편 빼고 모든 시리즈에 등장했죠. 하지만 이 녀석 만만히 보면 안됩니다. 짜자잔. 공들여 키운 딸. 큐브가 채가는 엔딩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보통 상대가 먼저 청혼하는 엔딩과 달리 딸이 더 적극적이라 막기도 어렵다는. 나는 반댈세. 큐브의 출신도 어마무시하다는 거 아셨나요? 마족 출신, 그것도 선대마왕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현 마왕인 루시폰도 큐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이죠. 딸한테 당하고 사는 순둥순둥한 이미지였는데 사실 최강자였던 거죠. 알면 알수록 복잡한 인간계, 천계, 마계의 관계. 딸 뺏기기 싫으면 큐브와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양육해야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큐브 팬들을 위한 서비스 사진. 이건 큐브의 초기 디자인입니다. 반바지에 금발이라니 생소한데요. 지금 우리가 아는 큐브로 출시된 게 신의 한수 같습니다. 뿅!
품에 1, 품에 2, 품에 3, 품에 4? 잉? 그림체가 어떻게 된 거죠? 확 다른데요? 이때 품의 감성이 사라졌다며 팬들이 난리가 났었죠. 품에 하면 떠오르는 그림체는 게임 개발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아카이 타카미의 작품입니다. 품에 4에서는 작화가가 달라지면서 이런 그림체가 탄생. 팬들이 난리도 아니었죠. 사실 패트리샤 이전에 진짜 딸이 있었다는 거 아셨나요? 짜자잔, 카렌입니다. 확실히 기존 시리즈 그림체를 계승했죠. 카렌이 세상을 못 본 데에는 어른들의 사정이 있습니다. 3편까지의 데이트로 후속편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던 당시 역대급의 투자로 품에4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초반 제작 과정은 순조로웠죠. 출시 전 공개된 흑발소녀 카렌은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둠의 왕가에 남은 마지막 인물로 아버지는 무려 마왕 루시폰, 중세와 현대로 오가며 공주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야기. 서사도 확실했죠. 현대 배경인 만큼 기존의 마을 상점을 대체하는 편의점, 큐브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서 평소엔 강아지의 모습으로 함께 다니는 등 온갖 신박한 설정이 추가됐습니다. 스샷이 공개될 때마다 팬들은 난리가 났죠. 프리퀄인 프린세스 큐라는 퀴즈게임까지 발매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어느 순간 소식이 뜸해지더니 돌연 제작을 취소해버립니다. 내부 불화로 제작자인 아카이 타카미가 손을 뗐다는 거죠. 결국 완성 직전이었던 작품은 곧 깨져봐 하늘이로 나중에 제작자를 교체해서 새롭게 출시한 게 이 작품인 겁니다. 그렇게 출시한 패트리샤 버전의 품에4는 흥행에서 실패, 과거 카렌 버전 스샷과 비교당하면서 안티를 불러왔습니다. 참, 게임 제작할 때 엎어지는 건 다반사라고 하지만 카렌 버전은 확실히 아쉽네요. 오늘 새로운 게임 컨텐츠 어떠셨나요? 이 밖에 보고 싶은 게임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할게요. 마무리! 아직 소름 돋는 꿈의 몽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육개장?